4단계 이름하여 멍석을 깔아드립니다. 멍석을 깔아드립니다. 강마을에서 끼이는 어르신들이 나와 심사위원단 앞에서 자신의 장기를 마음껏 펼친다. 각 팀의 점수를 합산해 많이 나온 팀이 승리하는 멍석을 깔아드립니다. 자, 각 팀에 두 팀씩 나와서 마음껏 장기 자랑을 하는데요. 네. 우리 심사위원 세 분이 나와서 합계 점수를 합산해서 높은 점수가 나오는 팀이 승리하는 경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아주 공정한 심사를 해주실 세 분을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만사부 면장님 자리하셨고요. 큰 박수 좀 부탁드릴게요.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정상훈 사부조합장님 함께하셨습니다. 네, 조합장님 환영합니다. 그리고 원호영 판교보건진료소장님도 함께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참가번호 1번 우리 판교의 네. 네, 김영희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예. 아니, 그 많은 타령 중에 우리가 많은 타령 알잖아요. 금방 타령도 네. 있고요. 예. 그런데 방귀 타령이 있어요? 예, 이렇게 방귀 타령에서 나는 배운 게 그것밖에 못 배워시겠다. 70년 네, 동안. 누구한테 배우셨어요? 근데 그 좋은 거를. 너무 어깨 넘어. 그, 어깨 넘어로. 너무 어깨 넘어로. 이야, 근데 그거를 몇 살이 배우셨는데 지금까지 기억하시는 거예요? 물론 몇 살이 됐나 몇 살이도 되고 첫살이도 되고 몇 살이 됐어. 그래요? 자, 네. 판교 방귀 타령입니다. 박수로 청해주세요. 나오신다 나오신다 방귀 타령이 나오신다. 이 방구 저 방구 열린 방구 어깨 너무 푹석 방구 이불 밑이는 납작방구 시아버니 방구는 호령방구 시어머니 방구는 지랄방구 아들이 방구는 귀여운 방귀 딸아이 방귀는 사랑방귀 얼씨구 절씨구 기화자 좋네 이렇게 좋다는 못 살겠네 며느리 방구는 앙사리 방구 머슴이야 방구는 깨방구라 얼씨구 절씨구 기화자 좋네 아니 도지는 못하리라. 이야,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야, 그 시집살에, 우리 김영희 어르신. 예. 제가 가사 중에 가슴에 탁 와닿는 거는 다 좋았는데 네. 시어머니 방구는 지랄 방구라고. 시어머니 지랄하잖아. 아니, 노래에 정말 그 시집살이에 그 애환을 갖고 있는 며느리의 심정이 방귀 소리에 다, 네. 다 담겨져 있네요. 네네. 자꾸 하고 싶으네. 아, 자꾸 하고 싶어. 한번 하니까. 아니, 근데 요즘에는요. 요즘에는 그 이제 시어머니 고부간에도 사이가 참 좋으시잖아요. 어르신한테 며느님의 방귀는 어떤 방귀인가요? 나한테? 나도 지랄방귀 테지. 나도 지랄방귀지. 정말 아무리 저 시어머님이 잘해주셔도 네. 며느님 입장에서 봐서는 그냥 잔소리 같고 그냥 호령하시는 것 같고 막 그렇게 예. 느껴지는 거죠. 소리 좀 한번 할게. 네네네. 우리 집이 시어머니는 염체도 좋아 요리 잘난 아들 낳고 딸 데려왔나 날 데려왔으면 복지나 말지 요루 복고 저루 복고 달달 복네. 이야! 와, 시인이에요. 자, 근데 정말 네네 정말 너무 재밌어서 네. 높은 점수가 예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심사위원 세 분 점수 주세요. 주세요. 10점, 8점, 9점, 무려 27점! 자, 그러면 수령도 어떤 분 나오십니까? 네, 수령동에 네. 모시겠습니다. 자, 배지기를 예. 예, 공연을 보여주실 분들 어서 나오세요. 네. 오늘 한복 입으신 분들 상당히 많던데. 이따 네. 또 나올 테지. 아, 이따 나오십니까? 예, 예. 아, 그러니까 지금 한 번에 나오시는 게 아니세요? 네, 두 분 어떤 거 보여주실 거예요? 아, 수령동이 배부리여서 뱃놀이 한번 하려고. 뱃놀이. 뱃놀이.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잘 마이크 전해주시고요. 네. 예, 자, 수령동. 박수로 청해주세요. 아야루야루야. 아야루야루 어기 여차 뱃놀이가 잔다 만경천
행실이 뜬배는 술렁술렁 노져라 달맞이가 잔다 야루야루 야 야루야루 허기 야차뱃놀이가 잔다 어시렁 달밤에 개구리 우는 소리 시집 못 간 처처녀가 난봉이나 났구나 야루야루야 야루야루 허기 야차뱃놀이가 잔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잠깐만요 잠깐만요 역시 저 우리 수령동은 바닷가에서 네. 몰라도 예. 뱃노래가 아니 누구나 다 이렇게 심겹게 심차게 뱃놀이 할 수 있나 보죠 다 누구나 다 다 잘하고 있어요 다 잘하시고 예, 예. 옛날 저 뭐 배 탁 나가면은 고기 최고 많이 잡을 때는 얼마나 잡고 나오셨어요 지금 많이 잡죠 이제 옛날에는 많이 잡았죠 네네 예, 근데 지금은 이제 바다가 오염돼가지고 많이 안 잡히고 있죠 아, 옛날 배하면 좀 아쉽죠 예, 70년대는 참 홍성군에서 수령동 오면 물난 사람이 없을 정도로 예. 그러니까. 배가 많이 잡혔어요. 자, 세 분 점수판 들어주세요. 10점, 8점, 8점, 26점! 6점! 자, 이어서 네. 한 점 앞서고 있는 판교 판교 모시겠습니다. 네. 이 팀이요, 제가 자랑 좀 할게요. 네. 저희 홍성군에 무려 23개 팀이 나왔어요. 그 스포츠 댄스 팀 23팀에서 네. 대상을 받은 팀을 와. 오늘 모셔볼까 합니다 실력이 대단하시네요 홍성군의 최고의 스포츠 팀 나와주세요 카운트 오세요 아직 안 끝났어요. 점수 받아야죠. 카운트 오세요. 아니 근데 네. 지금 이군자 어르신 예. 카운트 좀 오세요. 네. 이군자 어르신 하면 지금 잠시 잠깐 나오세요. 대표로 좀 모실게요. 네네네. 예. 보니까 최고령이신 것 같은데. 아니요 네. 아니요. 제일 언니시라고. 잘하셨는데요. 제일 언니라고.
가운데 보시고. 제 네. 눈에 유독 너무 잘하셔가지고 네. 자꾸 제가 쳐다보게 됐습니다. 무용을 남다르게 혼자 다른 춤을 추시더라고요. 혼자 딴 춤을 배우신 거예요? 아니 어떻게 선생님이 다르셨나요? 딴 춤을 배운 게 아니고 처음 네. 오늘 함께 먼저 했던 게 당황해서 안 돼서. 아 당황했던 게. 그렇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아 그래도 너무 잘하셨. 너무 잘하셨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예. 자, 대표 언니시니까 네. 서 계시고. 자, 그렇다면 우리 판교 단체 댄스, 네. 스포츠 댄스 점수는 몇 점 주실지 점수판 들어주세요. 10점, 9점, 10점 무려 29점! 자, 수령동도 보니까 그야말로 강수를 드셨네요. 네, 일단 많은 분들이 나오셨어요. 예. 근데 무려 91세에 와. 민용복 어르신이 나오셨습니다. 네.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아유 어르신, 네, 네 환영합니다. 어르신, 예. 오늘 저 공연하실 거가 뭐 하세요 오늘 준비하신 거가? 준비한 거요? 네네. 그 불이 자라고. 네네. 1년 내내 몸 쓰고 오게 해달라고. 아, 1년 내내 마음 다치지 말고 몸 다치지 말고. 건강하게 달라고. 네. 예. 이게 오늘 저 하신 게 뭐라고 했죠? 예, 오늘 이제 이사님께서 살짝 귀띔을 해주셨는데요. 네. 오늘 해주실 그 노래가 장기가 이제 수령동은 또 워낙 이제 바닷가에서 뱃일도 많이 하고 하시니까 이게 봉중 노래라고 해서 네. 예 배치기라고 한다고 일명 합니다. 배치기. 일명 예. 네. 그래서 이게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36호로 지정이 돼 있는 아주 의미 있는 그런 노래라고 합니다. 예. 그러면 이 노래는 주로 언제 때 불러요? 잡으름 날. 정월 대보름날. 아~ 네. 거기서 이제 만 길을 끼고서 예. 풍어제를 지내요. 그래요, 그래요. 네. 자, 풍어제를 지내면서 부르는 봉중 노래 일명 배치기 박수로 청해 주세요. 근데 저는 계속 예. 지금 귀 기울여서 들었는데 어떻게 소리만 들으면 91세라는 거는 정말 이만큼도 그쵸? 고지 들을 수가 없어요. 정말 아니
지만 옆에 저 젊으신 분 제가 봐도 한참 어리신이지만 예. 우리 어르신이 봐서는 한참 예. 젊잖아요. 그렇죠. 젊으신 분보다 소리가 더 좋으세요. 좋아요. 네. 그러니까 진짜 고마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르신하고 같이 불러봤는데.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아, 야, 정정하십니다. 정말 정정하시고. 네. 우리 이제 심사위원 세 분. 정말 고심고심 하실 것 같아요. 예, 요런 그 두 분의 연세를 감안해 주시지 않을까 하는데요. 자, 예. 세 분 점수판 들어주세요. 와! 와!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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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점! 10점! 양팀 56대 56 동점!